승정시 662권 성종 15년 1월 2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1484년 명성원 20년 승정원에서 소격서 검찰 사목을 아뢰기를 1. 초제와 실과 등의 물건을 감찰과 관원으로 마음을 써서 검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조가 규적하여 개달해서 중하게 논죄한다. 1. 초제 행 향사는 공경하고 삼가하는 사람을 골라서 차정한다. 예전에는 소격서 앞 동구에 돌을 세우고 사람의 왕래를 금하였는데 근래 고찰이 해이해지자 도성 안의 사녀들이 세탁한다는 핑계로 난잡하게 왕래하니 금단하는 일을 거듭 밝힐 것이며 또 종들은 자기 집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밖에 있는 종은 제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조 15년 1월 21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전교서를 고쳐서 다시 교서관으로 일컬었다. 품계는 삼품 아문에 비하고 겸 판교 일원과 교리 일원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하였는데 이는 본소의 관원의 상소에 인한 것이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영안도 오진의 사람이 서로 흩어져 옮기는데 허접한 호수는 진실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니 전의 수교에 의하여 청컨대 미전진에 옮겨 살게 하고 사람들의 진고를 허락하여 능히 고하는 자가 있으면 상포를 주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 한 명의 심회는 의논하기를 아른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다만 면포는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접한 자가 이미 옮겨 살면 그 전지가 비었을 것이니 마땅히 이것으로서 상을 채워 주소서 하고 윤필상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른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병조의 아랫바에 의할 것이나 다만 진고한 자에게 상을 주는 데에 있어 전지를 빼앗아 주기가 어렵고 면포를 주기도 쉽지 아니하니 진고의 많고 적음을 보아 해를 계산해서 극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례를 상고하여 종정국이 특별히 본인 영산 양국만 직선을 접견할 때에 하살 물건을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양산은 정희왕후에게 진양하기 위하여 왔고 양국만은 세자 책봉을 위하여 왔으며 직선은 금을 팔기 위해서 왔는데 진양이 가장 중하고 세자 책봉을 하려 하는 것이 다음이며 금을 파는 것은 또그 다음이어서 그 가사하는 물건은 이로써 차등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했는데 예조의 사리기를 성상의 정교가 매우 사체에 합당하나 저 사람들은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만약 차등이 있으면 불평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또 양국만은 도주에 가까운 친척인데 당초에 포에 이르자 그 선척의 수가 준 것을 노여워하여 돌아가고자 했으나 더욱 원망을 생기게 할수 없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 이것 빼는 의논하기를 진양과 책봉을 할애하는 것은 모두 중한 일인데 차등을 두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물며 일시에 접견하니 더욱 줄일 수 없습니다 하고 한명회와 윤호는 의논하기를 진양과 책봉을 할애하는 것은 모두 중한 일인데 각각 배에 한 필을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며 심의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띄고 온 사명은 비록 다를지라도 다 같은 도주의 사자인데 하사하는 물건을 차등을 둘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금을 팔기 위한 것은 바로 사사로운 일이므로 대접하는 데 마땅히 차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일시에 접견하면 차이를 둘수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오량기를 대우하는 것이 후하여 낭비가 실로 많으니 이제 하사는 물건은 마땅히 수량을 간략하게 하소서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일시에 접견하는 데 하사하는 물건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나 다만 금을 팔기 위해 온 자는 바로 사사로이 이익을 구하는 자인데 진양과 책봉을 할애해 온 자와 더불어 대우를 같이 할수 없으니 차등을 두어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세 사람은 본래 경중이 있으므로 하사하는 물건이 차등이 있더라도 어찌 이치에 어긋나겠는가. 비록 도주가 들을지라도 또한 반드시 혐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다시 의논하라 하니 정상선 한 명의 홍은 노사신 이극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정교가 진실로 사체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진영과 책봉을 할애하는 것은 모두 중한 이름으로 일체 하사를 하고 금을 팔기 위한다는 조금 감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은연하기를 성상의 정교가 진실로 사체에 합당하나 도주는 한가 그 이만 알 뿐인데 사체의 경중에 따라 대접하는데 후하고 박함이 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두 마땅히 특별히 보낸 것으로 대접할 것이며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명하에 영사는 우등으로 주고 양국만은 다음으로 하며 직선은 또 다음으로 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3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태수 원희 하송포 오도 우구수 원승 풍주수 대우 친번 대마주 태수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4일 M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사정전에 나아가서 술을 차려놓고 종전국이 특별히 보낸 영산, 종수리, 양국만, 직선 등을 인견하고 예조판서 이파에게 명하여 영산 등에게 전교하기를 너희 도주가 성심으로 진양하고 진하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는 이나의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오진에서 흩어져 옮긴 자를 허접한 자는 이미 미전진에 옮겨 살게 하였는데 또 전투까지 빼앗으면 반드시 그 생업을 잃을 것입니다. 또 오진은 미전진과 서로 가까움으로 옮겨 사는 자가 그래도 왕래하면서 경작할 수 있는데 저들에게 빼앗아 이들에게 주는 것은 진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그 진고한 자에게는 청컨대 배를 상으로 주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전에 의논한 재상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수강궁에 거동하여 새로 짓는 궁실을 보았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 명예가 나이 70이 되었음을 그를 올려 치사하니 유노하지 아니하였다. 비답에 이르기를 늙어 정사에서 물러나는 것은 비록 예제의 따뜻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늙고 덕이 있는 신하가 조정에 있으면 진실로 나라의 복이다. 나라의 크나큰 기업을 보존하고자 하면 어찌 정성스러운 노성한 신하를 놓겠는가? 경은 일대의 종신이요 양조의 원구로서 사직이 의뢰하는 바이고 민물이 함께 우르는 바이며 정성이 높은 자리를 거듭 거쳤고 또 기린의 품계에 우두머리가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산하의 맹세는 단서에 밝게 빛나고 복잡한 정사를 가늠하는 계측은 늙은 신하의 당당함이다. 모든 생각은 오직 나라에 있을 뿐이며 한결같은 정성은 신이 증명할 만하다. 전자의 천자의 궁정에 나아가서 강후로서의 은총을 받아 우리나라로 하여금 구정보다 더 중하게 하였으니 중국의 모든 선비가 백편의 아름다운 글을 지어 주었다. 계찰이 주나라를 본 것에 좋게 양보하지 아니할 것이며 법무가 진나라를 도운 것만이 어찌 빛남이 있겠는가? 하물며 이제 나이는 비록 높을지라도 보고 듣는 것이 줄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풍채는 묘당에 빛나니 마땅히 큰 끌을 넓혀서 미치지 못한 정서를 두어 이로써 전열을 돈독히 하고 이로써 아름다운 이름을 오래 유지하면 이는 경이 선왕에게 보답하는 바이며 내가 원로에게 바라는 바이다. 어찌하여 갑자기 예경에 의거하여 농묘에 물러가고자 하는가? 또 계부는 밤낮으로 근무하는 곳이 아니며 경악은 분주한 수고로움이 없는데 부족함을 알고 가득함을 두려워함은 명철한 이로서 문득 스스로 몸보호하기를 도모하겠으나 마음을 터놓고 뜻을 기울여 주는 과미한 나로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바라는 것이 있어 청하는 바를 마땅히 윤호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한안이 치게 하기를 창녕사람 공사민의 아내 하씨가 나이 113세입니다. 청컨대 예의에 의하여 쌀을 주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요순의 수도 여기에 지나지 아니하인데 이제 어찌 이 같은 자가 있겠는가? 다시 장적을 상고하고 기운이 쇠약한지 건강한지 아울러 살펴서 깨달아라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7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군자와 구경이 부족하니 넉넉할 때까지 하나여 직전 및 선왕의 능침에 있는 수륙 위전과 원각사 양종의 사사전은 전부 거두고 공신전 별사전은 반을 거두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세는 이미 받은 것이 많아서 도로 거두기가 어려우니 금년부터 시작해 거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명하의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한 명의 윤필상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다. 전교하기를 근래 해마다 연달아 흉년이 들고 거듭 중국 사신이 두번 왔으며 또 국휼까지 겹쳐서 국용이 다 하게 될까 근심하여 부득이 이 일을 거행하였으나 마음에 편치 못하다. 금년 가을을 기다려서 풍년과 흉년을 보아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저축은 비록 국가의 장원한 계책이기는 하나 다만 사사전은 선왕께서 하사한 바인데 이제 만약 없으면 도로 회복할 기한이 없을 것이니 그것을 다시 의논하라 하니 정장손 한 명의 심에 윤필상 노사신의 이극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진시로 성상의 정교와 같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근래 국용이 몹시 번거로워서 장차 부족할 근심이 있으므로 미리 도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고가 비고 바닥이 나지는 아니하였는데 신등과 같이 노기 후한자는 진시로 한스러울 것이 없으나 옛 공신의 자손으로 고와 과부가 된 자는 선왕 능친임에 있는 사사전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거두면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수년을 기다려서 그 해의 풍년 흉년과 그 나라의 주도를 보아 점차로 하면 인심이 놀라지 아니하고 사체가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했는데 어서 이르기를 우선 이 일을 정지하였다가 금년 농사를 보아서 다시 깨달아라 하였다. 조도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7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에 흩어져 옮긴 백성을 허접한 자를 청컨대 오는 3월 금은날을 기한하여 자수의 고원자는 오랜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두 본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알면서 자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평안도 황해도 두도의 전 가족을 병경으로 옮기고 영안남도의 백성을 허접하고 자수하지 아니하는 자도 미전진에 옮겨 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기 하니 정창수는 의논하기를 강원도에 흩어진 저 옮긴 백성은 진시로 추원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제 백성을 옮기는 때를 당하여 이를 아울러 출세하면 소요가 있을 듯하니 마땅히 방을 내걸고 알도록 하여 자수하게 한 뒤에 처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한 명의 심의 홍응은 의논하기를 아렌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윤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흩어져 옮긴 사람을 추세하면 마땅합니다. 다만 정한 기한이 촉박하여 미리 알려지지 못할까 두려우니 기한을 물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강원도에 흩어져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도 황해도에 흩어져 옮긴 자도 많으니 이 예에 의하여 아울러 추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르고 이나여 평안도 황해도에 흩어져 옮긴 사람도 위의 예에 의하여 쇠요한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일본 국한수로 비후 주수 국지 등 원위행과 대마주 퇴수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왜 혹은 조국차가 내조하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양순경이 와서 아뢰기를 더근대 수리도감에서 다시 중을 사역하여 도첩을 주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에 앞서 도첩을 준 중이 3천여 명이 여 사람입니다. 이는 기한에 맞추어 하는 일이 아니므로 비록 중을 사역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을 마칠 수 있는데 이제 또 도첩을 주면 군액이 날마다 줄어들까 두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어디서 듣고 와서 아뢰느냐 하였다. 양순경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수리도감에 물으니 이르기를 중을 이미 사역시킨 것이 3,010여 사람인데 또 고장하여 부역을 원하는 자는 부역을 허락하기를 명하였다라고 함으로 신등이 이로써 알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다근대 그대들이 관문을 보내어 도감에 물었다고 함으로 반드시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과연 말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제 이 영선의 일은 내가 눈으로 보는 바이며 때로 중사를 보내어 살피므로 그 땅이 매우 엄한데 그대들이 관문을 통하여 물었으니 거만스럽지 아니한가? 이제 중을 사육시키고자 하는 것은 다른 중을 더 사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준역한 3천여 명 외에 간혹 비로소 부역하다가 날수를 채우지 못한 자가 있으니 이 무리를 날수를 준하여 사역시키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마치기를 명한 것이다. 또 기한 안에 고장하여 부역하기를 원하였다가 부역하지 아니한 자가 500여 명인데 만약 다시 스스로 오면 역시 부역하게 할 것이며 오지 않으면 마땅히 다른 중으로 대신할 것이다. 그대가 어찌하여 말을 이같이 하느냐 하였다. 선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헌지부 집병 양순경님과 사례길에 우리나라 방어가 매우 기묘한데 군액이 부족합니다. 지난해에 도첩성이 3천여 명이고 이제 또 500명을 모집해서 부역시켜서 일체 도첩을 받게 하여 영구히 한민을 만드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부역하는 중은 바로 지난해 부역을 하다가 기한을 채우지 못한 자와 적에 기록되었는데 날씨가 추운 까닭에 부역하지 못한 자이니 이제 다시 모집하여 부역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양승경이 아뢰기를 승도는 부역을 도피함으로 비록 과조를 세워서 중이 되는 것을 금할지라도 오히려 100가지 계책으로 하는데 하물며 그 길을 열어서 인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도감의 군인도 많은데 하필 중을 사역하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상황도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지 아니하였다. 지난해 부역을 마치지 못한 자와 이름만 기록하고 부역에 나오지 아니한 자를 금년봄에 다시 와서 부역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어찌 신의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도감으로서 그 인공과 사역하는 군정의 수를 헤아려서 여러 도에 나누어 정하였는데 승군 1,000명도 그수 안에 있다. 이 역사는 요컨대 속히 마치는 데 있을 뿐이다. 가령 그대들이 감독한다면 또한 오래 지체하여 10년에 이르고자 하겠는가? 만약 그대들의 벼슬을 받고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게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권찬이 주사 안신환을 지어서 장래 대내에 드리고자 한다 하니 권찬이 어찌 방스를 자세히 상고하지 아니하고서 지어 올리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쓰는 약이 아닌데 갑자기 진화하는 것은 진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시험한 뒤에 진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어찌 상냥하지 아니하고서 복용하겠는가? 권찬이 방스를 상고하여 표를 붙여서 드렸는데 내가 보건대 들어간 것이 독한 약이 없기 때문에 복용하고자 하는 것뿐이다. 나의 병 증세는 어제부터 조금씩 비로소 나아지니 또한 경솔하게 복용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63권 성종 15년 6월 1일 무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양순경 사관원 정은 안진생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 번 중을 사역시키는 것이 미편하다고 정하였으나 하교하여 이르시기를 공력의 지원으로 부득이 역사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그 일의 시비를 살펴야 할 것인데 그 공력의 완급을 개교함은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에 도승이 수천이나 되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수개월의 역사를 연장하더라도 어찌 도승을 이와 같이 범람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왕이 일을 행하시면은 마땅히 만세의 폐단을 염려할 것이지 그 한때의 공력을 개교하면 부탁합니다. 이제 만약 이와 같이 하면 후세에 반드시 뒤따라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 사책에 이를 씀도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가의 일은 그대들만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나 또한 염려한다. 중을 사역시키는 것은 오늘날 비롯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판중추부사 황치신이 너희 줄기 철주하고 조제하고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황치신의 자는 맹충이니 영의정 황희의 아들이다.
태중께서 일찍이 황이 들어 물으시기를 경의 아들의 벼슬을 할 만한 자가 있느냐고 하니 대답하기를 장자가 바야흐로 학문의 뜻을 두어 벼슬을 구할 겨를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어립니다 하니 태중께서 이르시기를 동중서도 하유 독서하였으니 경의 아들은 이름을 동이라고 할 만하다 하고 공안부 구성에 제수하였으며 뒤에 다시 지금은 이름을 내려주었다. 영락 13년에 동래문 봉래량을 재배하고 산부 감찰로서 천전하였으며 이어서 호주 좌랑으로 전직되었다가 도관 정랑으로 옮겼다. 선덕 임자년에 여러 번 천전하여 판선공 감사에 이르렀고 얼마 있다가 통정대부 판동래문사에 올랐다. 갑인년에 타경되어 승종원 동부승지에 재배되고 을미오년에 예조참의로 천전하였다. 정통정사년에 가선대부 중추원부사에 오르고 한승부윤으로 전직되었다가 경기도 관찰사가 되어 외방으로 나갔다. 경창부윤 경조참판, 호조참판, 공조참판을 역임하고 갑자년에 자헌대부 호조판스에 오르고 을해년에 정헌대부에 올랐다. 천순 정충년에 충청도 절도사가 되어 나가고 신사년에 승정대부 판중추원사에 올랐으며 병술년에 동지중추부사에 무자년에 승록대부에 올랐는데 나이가 늙었다여 이어서 근례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정유년에 나이가 81세로 또 근례하였으나 윤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판중추부사에 재배하였다.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가 88세이다. 시호는 호안이니 해가 오래도록 산 것이 호이고 너그럽고 화평한 것이 아니다. 황치씨는 아들 아홉을 두었고 뒤에 다섯 아들이 등재하였으므로 우의정을 추종하였다. 하유 독서는 휘장을 치고 글을 읽은 곧 방에 깊이 들어앉아서 독서를 한다는 것이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유구국왕의 사신 신사랑 등이 하직하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일 김희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양승경 사관을 정한 안진생이 와서 중에게 사역을 시키고 도첩을 주면 그릇된 것이라고 계문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당부은군 한 명이가 나이가 70이니 청컨대 대전에 따라 괴장을 내려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상당은 여러 번 혼맹에 참여하여 국가에 공이 있으니 다른 대신에 비할 것이 아니다. 진실로 사연함이 마땅하나 국휼이이므로 감히 하지 못하니 그에게 이로써 효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6월 2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능운군 구문신이 나이 70이라 하여 치사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건자의 궁궐의 영조로 인하여 이미 도첩을 내려준 중이 무려 수천이나 되고 또 이제 역의를 미준한 자로 기한 내에 고장한 자도 부역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역을 피하는 자가 경성에 떼를 지어 모여서 혹 성군하는 데 이르렀으니 대저 이목이 있는 이는 몹시 놀라지 않음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여러 도의 수군과 보병이 이미 와서 보구역하여 역졸이 많지 않음도 아닌데 어찌 반드시 도성으로서 군정을 들겠습니까? 이제 3인은 하는 때를 당하여 거기에 알맞은 장정으로 마땅히 옮겨야 할 사람이 급히하려고 괴하여 반드시 자제로 하여금 몰래 도망하여 삭발하게 하고 이 역사에 다투어 나아가니 청컨대 중을 사역시키는 명을 전파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허계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말하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모두 구장을 따라 중으로 도첩이 없는 자는 모두 쇠하나의 역사를 시키었고 근자의 궁궐의 수리로 인하여 이미 도첩을 발급받은 자가 3천여인이나 되며 이제 또 역사하는 1천여인을 더하였는데 모두 나이가 젊고 장건한 이로 한 지방의 방수하는 곤졸에 합당할 만합니다. 궁궐의 영서는 비록 승도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역사에 이바지할 자가 있는데 만약 한번 도첩을 내려주면 다시 군적에 편입시켜 국가의 소용이 될수 없으니 어찌 한때의 영선하는 이로써 궁극의 대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다시 거듭 유념하소서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이 아렌바가 비록 이치에 가까우나 공실을 수리하고 건축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다. 도승의 이해는 내가 이미 헤아렸다. 다만 나라는 믿음이 없을 수 없으며 백성은 길만 할 수가 없다. 종이 비록 다른 무리라 하더라도 또한 이 나라의 백성인 모두 힘을 쏟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이제 또 변경을 하면 이것은 임금으로서 백성을 속이는 것이니 누가 나를 믿겠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2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숙 등이 좌절을 올려 중을 사역시키는 그릇됨을 논하고 홍문관 부재학 이명승 등도 좌절을 올려 논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숙 등이 상소하여 다시 중을 사역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못함을 논하고 사헌부 질의 허계 등도 좌절을 올려 이를 논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6일 개헌 첫 번째 기사. 헌문관 부재학 이명승 등이 상소하기를 대저 불절한 이적의 요망한 법이며 그 의복도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제 방포 원정의 무리가 도성 안에 운집하여 거리를 메우고 넘쳐서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무리를 이루니 사람이 보고 들음에 회개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으며 관원과 대관이 말하지 않는 이가 없어 진실로 즉시 정파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윤호를 내려주지 않으시니 이것이 신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입니다. 전하께서 설령 이르시기를 역사함에 따라 도첩을 내려준다고 이미 명함이 있었으니 신용을 잃을 수가 없다고 하시나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전번에 중예로 하여금 도첩이 없는 중을 모두 쇠하나에 다 군호에 충당하도록 하여 한나라의 시민이 모두 전하께서 이단을 물리치고 군정을 중시하여 타견이 크게 함이 있는 성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세운 지 얼마 안 되어 친히 스스로 이를 무너뜨리시니 그 한나라의 시민에게 신임을 잃은 것이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한나라의 신임을 잃은 것을 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구구한 믿음을 직원에게 지키려고 하시니 어찌 경중의 차례가 없음이 심합니까? 진실로 현나라의 잘못을 깨달으시고 파하여 보내라고 특명하시면 바로 허물을 고치는 아름다움을 이룰 것이고 직원에게 신임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이 비록 지성이더라도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오직 잘못하고 능히 고친 뒤에야 성인이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성탕은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며 공자는 말하기를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전하께서 직원에게 신임을 잃는 것을 염려하시고 그릇됨을 망설이면서 고치지 않으신다면 성덕의 누가 여기에서 클 것이며 신민의 여망이 여기에서 이지러질 것입니다. 비록 유사에게 명하여 사퇴하기를 당나라 고조와 같이 하고 아울러 억지로 속세에 돌려보내기를 당나라 무종과 같이는 할수 없더라도 어찌 도승의 법을 시행하여 천만세토록 기롱을 끼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한나라의 임금이 되시어 하나의 궁전을 연건하심에 어찌 반드시 중을 사역시킨 뒤에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수에 급하여 도첩을 팔아 능력함을 취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측의 왕 안석이 신종을 권하여 도첩을 팔아서 상평전의 자본을 삼으니 정호가 심하게 그 옳지 못함을 말하였습니다. 무릇 중을 팔아서 백성을 능력하게 하면 마땅히 할 만한 것 같지만 오히려 옳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도첩을 팔아서 궁실을 영조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영선할 때 역사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당뇨의 모자를 본받을 만하며 하우의 비궁을 본받을 만합니다. 어찌 반드시 급급하게 의롭지 못한 것을 무릅쓰고 거사를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의 역도는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팽배가 있고 보병이 있고 수군이 있으니 수년 동안 기다리면서 점차로 하면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번째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광헌 대왕께서 즉위하시던 점에 다른데 결을 하여 미치지 못하셨으나 가장 먼저 도승을 검함을 엄중히 하시었고 태종 공경대왕께서는 사사의 토전과 장획을 협거하여 다 군수에 충당하였으며 세종 장헌 대왕께서는 두 성군을 공렬에 계승하시어
중이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연수한 자라는 머리 깎는 것을 연호하지 않으셨으니 그것은 조종께서 법을 후세에 들이운 듯이 극진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조종께서 창건하신 궁실도 오히려 수리하여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시는데 더구나 조종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준수하여 놓칠 수가 없도록 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조종이 이룩하신 일을 잘 이어받으시리는 의리가 아닙니다. 세속에서 의뢰 이단을 물리치는 것을 유자의 떳떳한 담론으로 삼으면서 소홀히 하고 극진하게 살피지 않으나 신등이 정성스럽게 낱낱이 진달라는 것은 오도만을 위함이 아니고 애석하게 하는 것은 국가 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면으로 적을 막게 되어 호흡하는 잠깐 사이에 바람과 우레가 일어날 수 있으니 군적을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궁전을 수리하는 데 도승 약관을 투입하고 개경을 수리하는 데 도승 약관을 투입하여 도승이 100명이면 군사 100명이 줄어들고 도승이 1,000명이면 군사 1,000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더구나 그 수가 1,100에 그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전자에는 개연히 이단을 물리치고 군정을 중하게 하는 마음을 두셨는데 이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으면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일정함이 없는 것을 여기에서 보겠으니 어찌 무릇 후일에 금일보다 심한 것이 있을지 알겠습니까? 궁실을 창건하지 못하는 것은 도승으로서 창건하고 사사를 건립하지 못할 것은 도승으로서 건립하시어 이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으시면 경관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무기를 잡은 자가 머리를 깎고 중의 옷을 입고서 불문으로 도망하여 들어가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만일 부루의 변이라도 있게 되면 전하께서 비록 궁실의 아름다움을 두시었더라도 누구와 거처하며 지키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세 번째입니다. 전하께서 생각하건대 이 무리는 판적에 들어 있지 않고 산골에 도피하여 조세를 수납하지 않으며 요역에 입하지 않고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으니 그 고륙에 쓸모없게 되는 것보다 도첩을 주어 공과의 역사에 나오게 하여 도움이 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여기시는데 이것은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 추세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와 수령이 된 자가 마음을 다하지 않음에서라고 하니 법령을 거듭 밝히시오 죄책을 겸하여 행한다면 멀지 않아 다 쇠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남무로 몰게 되면 백성의 식량이 넉넉해질 것이며 천적에 두게 되면 군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니 무엇을 한들 옳지 않겠습니까? 이제 만약 도첩을 주어 중이 되게 한다면 이는 영구히 양민을 쓸모없는 땅에 버리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하나의 영선으로 인하여 앉아서 천만의 군사와 농민을 이루시는데 더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요역을 규피하는 자가 소문을 듣고서 머리를 깎고 중에 귀의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그 해됨을 다 안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급하게 할 것은 군정인데도 이를 늦추시고 마땅히 늦춰야 할 것은 궁실인데도 이를 급히하시니 이것이 신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넷째입니다. 신등은 외람되게 경악을 지키면서 성공을 비익할 수 없고 한간말로서 어리석은 사람도 때에 따라 좋은 고안을 낸다는 것을 본받으려고 생각하니 혹시 청년의 결월에 특별히 여러 번 유념하신다면 한가 신등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아 신민의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니 전교하기를 소에 마땅히 띠로 인 집을 짓고 흙으로 섬을 쌓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기와집에 살면서 나로 하여금 모옥에 살라는 것이냐. 그대 같으면 내가 장차 신공을 다 헐고 모옥에 살겠다 하겠느냐. 또 도첩이 없는 중은 추세하여 공에게 충당하는 법을 수령이 능히 봉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 수령을 다 재임하여 그대들로서 대신하게 한다면 그대들은 얼마의 연월 말에 다 추세하여 환속시켜 군에게 충당할 수 있겠느냐. 왕한석을 그대들은 오히려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에게 본받으라고 하는가 하였다. 이명숭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띠로 인 집을 짓고 흙으로 섬도를 쌓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요순의 검소한 덕을 따르시게 하려고 하였을 따름입니다. 만약에 역사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띠로 인 집을 짓고 흙으로 쌓은 섬돌을 하는 것도 또한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지금은 군졸도 진실로 많은데 어찌 반드시 급급하게 중을 사역시켜 궁옥을 영조해야 하겠습니까? 중을 추세하는 일은 수령이 각각 한 고을을 지키고 있으니 만약에 능히 법을 봉행할 수 있다면 중의 무리가 어찌 많고 승한데 이르겠습니까? 신등이 만약에 수령이 되었다면
기약한 달 안에 다 추세에 충군하는 것은 감히 기필하지 못하나 마음을 다하여 법을 지킨다면 경내에 있는 주민 무리가 반드시 치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헌석이 도첩을 팔아서 상평전의 미천으로 받아들였으니 비록 백성에게 이로운 것 같으나 당시에 의논하는 자가 오히려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는데 더구나 이제 도첩을 팔아서 궁실을 영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역사하는 중에게 도첩을 주는 것을 그대들은 내가 이단을 숭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자 이명숭이 아뢰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불교를 숭신하신다고 함이 아니고 이단을 물리쳐 마땅히 뿌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도승이 많아지게 되면 그 무리가 많고 승하게 된다면 이단이 날로 불길같이 일어나 그 만류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대답은 상서문의 뜻과 같지 않으니 어찌 변사함이 이와 같으냐? 이것은 임금을 속임이니 임금을 속이는 죄는 중하지 않겠느냐? 그대들은 수령들이 잘 봉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설사 부재학 등이 수령이 되며 몇달 만에 중들을 다 출세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니 이명숭 등이 아뢰기를 띠로 인집을 짓고 흙으로 섬도를 쌓는다는 말은 신등이 변사한 것이 아니니 신등이 아랜 말은 상소문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중의 무리가 비록 많더라도 다한 고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사방에 흩어져 있으니 수령이 만약 뜻을 다하여 법을 봉행하면 관할하고 있는 경내의 중을 비록 다 추세하여 중군할 수는 없더라도 치성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등이 스스로 할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내가 궁실을 사치하고 아름답게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궁실을 영조함에 검은 주옥을 썼느냐 대저 미천한 백성이 집을 짓는데도 오히려 안에 침방이 있고 밖에 객실이 있는데 인군이 궁실을 연건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 전일에 김헌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제 궁실을 연건하는 것은 한결같이 경복궁의 제도와 같게 하소서하므로 내가 죄 주려 하다가 그가 이를 말하는 직책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그대들은 수령이 법을 잘 봉행하지 못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 관리를 보내더라도 법에 절에 오를 수 없다고 하였으니 설사 그대들이 수령이 되었던 마땅히 어떻게 추세하겠느냐. 만약에 사람을 보내어 절에 도착하여 추세한다면 이것 또한 법을 봉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니 이명숭이 아래 등이 아래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궁실을 사치하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면으로 적을 받으니 마땅히 군액을 중의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승 1,000명이면 이것은 1,000명의 군정을 잃는 것이고 도승이 1만 명이면 이것은 1만 명의 군정을 잃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우의 변이 있게 되면 비록 궁실의 아름다움이더라도 누구와 거처하면서 지키겠습니까? 김헌이 신궁의 제도를 아는 것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나 다만 그때의 경복궁 전당의 위면을 헤아려서 왔다고 들은 까닭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 관원을 보내어 절에 오를 수 없다는 법은 신등이 알지 못하나 이 중의 무리가 다 산에 들어가 절곡하는 자가 아니고 혹 생기를 빙자하는 연구로서 여염을 출입하니 만약 수령이 뜻을 다하여 법을 봉행하면 추세하여 군에게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이 스스로 할수 있다고 여기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애적의 당나라 무종이 억지로 중을 귀속시켰고 원위대의 사문을 다 죽였어도 오히려 중을 무리를 절멸하지는 못하였으며 이제 내가 이미 불교를 숭봉하지 않고 그 도첩을 주는 것은 다만 한때의 일이니 비록 도성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불도를 숭신하면 진실로 옳지 못한 것이다. 하니 이명숭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그 법을 숭신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중의 무리가 이와 같은 기회를 얻고자 하니 이제 만약 역사하는 중에게 도첩을 주어 번성하게 한다면 그 도도 또한 이를 따라서 일어날 것입니다. 또 신등은 전하께서 불법을 믿지 않으심을 살피 알지만은 만약 무식한 소민이 진실로 이 일을 듣고 장차 주상께서 불도를 좋아하신다고 여기 다투어 중이 되려고 한다면 신등은 군대와 농민이 이로부터 감모될까 깊이 염려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아는 바이니 나를 가지고 불교를 숭상한다고 하면 그대들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며 나 또한 어떻게 그대들을 보겠는가? 이제 그대들을 수령으로 삼아 책이 6년에 구애되지 않고 혹은 20년, 30년에 이르게 하는 것도 내 명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수령이 되려 1년에 중 100명을 수여하나면 6개 600명을 추세할 것이니 만약 20년, 30년에 이른다면 쇠하나는 중이 많지 않겠느냐?
내가 장차 기뻐하면서 보상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의 소재가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유약의 중신으로서 나의 뜻을 환히 아는 까닭에 비록 일시의 수령으로 다 재수할 수는 없더라도 부재학, 직재학 등의 관원과 같은 이는 먼저 수령으로 재수할 것이니 그대들은 그렇게 알라 하였다. 이어서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만약 홍문 관원을 재임하여 수령으로 재수하면 외인이 나를 가지고 평강함이 있어서 그리하였다고 의심할 것이지만 편출하는 것이 아니다. 홍문관원은 모두 유학의 신하이니 내 뜻을 깊이 알 것이며 수령 중에도 직차에 상당함이 있는 까닭에 수령으로 재수하려고 하니 그대들의 의향은 어떠한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내가 의논을 얻어본 뒤에 재수하겠다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경혜가 비록 다르더라도 왕작은 하나입니다. 홍문관원을 재임하여 수령으로 재수하면 평강함이 아니나 이를 아래 나머지 갑자기 그 직을 체대하면 외관에서 의심하여 후세의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 장과 하자 전교하기를 명일에 마땅히 군의를 보고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방포 원정은 방포는 비구가 입는 방형의 겨사를 말하며 원정은 둥근 머리라는 뜻으로 모두 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치고는 중을 말한다. 사태는 십이국적을 바로잡습니다. 단수는 토목공사의 국력을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 모자는 띠와 남가세 꽃띠로 지붕을 이은 집이다. 장획은 노비이고 오도는 유교의 도이다. 판적은 호적이고 남문은 전지이다. 착적은 군령을 기록한 장부이다. 원위는 후위의 별칭이다. 체기는 체임해야 할 재직 연언을 말한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6월 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허계 등이 좌절을 올리기를 우리나라는 남면으로 적을 막게 되어 있어 국경을 지킴이 가장 기묘하니 나이가 겨우 성정이 된 자는 문득 분적에 편입되어 종신토록 근고하면서 마침내는 식견의 기약도 없으니 중에 비교하면 그 고락이 크게 서로 동떨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백성들이 모두 중대기를 즐겨하여 스승을 버리고 머리를 깎는 것은 그 교를 숭상하여 믿으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역을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깊이 폐단을 알아 엄격히 도성의 법을 세워 정전을 바치고 불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자는 도첩 발급을 허락하지 말고 도첩이 없는 자는 추세하여 치죄하고 사역하면 비록 중이 되려고 하는 자라도 도첩을 내는데 어려움을 염려하여 거칠 것이니 이는 진실로 국가의 큰 다행입니다. 지난해에 중의 무리로 하여금 기한을 세워 공력에 나아가게 하였더니 역사를 마치자 도첩을 받고 떠난 자가 이미 3천여 명이 되었는데 이제 또 1천여 명을 더 역사시키면 무려 4천여 명이나 되니 어찌 모두 여기 없어 본시 중이 된 자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반드시 군역을 피하였다가 머리를 깎고 부역하러 온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니 저늘의 엄중히 건방하는 법을 세운 듯이 돌아보건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궁시를 연근하는데 무름지기 중의 힘을 써야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6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원을 수령으로 재수하는 것에 대한 편의 여부를 의논해 정청선원 의논하기를 홍문관 유생의 상수는 다른 뜻이 아니라 단지 중위 되는 사람은 점차 늘고 군액은 날로 줄어드니 국가의 장관 계책을 위한 것입니다. 이 무리는 모두 문학으로 유용한 재질이 있으니 만약 은사로 인해 모두 외방에 보직되면 사제에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승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이를 아랜 자는 말이 비록 공손하지 못했더라도 모두 너그럽게 용납하셨는데 이제 수령으로 재수하시면 신의 뜻으로는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심연은 의논하기를 수령의 현분은 생민이 기쁘고 슬픈 일에 관계되니 마땅히 현명한 일을 택하여 임용시켜야 합니다. 홍문관원은 양현하는 곳이니 반드시 그 직분을 다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를 아랜 나머지 외직으로 보임되면
부임되어 나가면 후인이 어떻게 생각되게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를 아랜 즈음에 갑자기 외직에 쓰임된 누가 다시 천위를 무릅쓰고 범하여 감히 결절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 쓸만하면 착납하시고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너그럽게 포용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공력이 반을 지났고 역졸도 또한 나는 이 청컨대 무사람의 뜻을 따라 죽음을 역사시키지 마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근자의 이세필 이명현은 모두 육조로서 특별히 외직에 서임되었는데 그것은 치민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홍문관에 만일 쓸만한 인재가 있다면 외직에 서임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자 어스로 이르기를 과연 중의와 같이 이제 시행할 수는 없으나 내가 우의정의 의논을 보건대 외인이 독립하여 훌륭한 보필이라 이를 만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웅은 정성으로서 건의함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고 윤호는 국구로서 지위가 극품에 있으면서 순후하고 조심스럽게 스스로 절개를 지키지 않고 말이 잡되고 회해스러우며 그 근인함의 거칠고 경솔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회해는 실없이 하는 농담이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2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명하여 무신당상 어유소 등에게 후원해서 사후하게 하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2월 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종정국의 특속 양국만과 중영산 등이 하직하니 그 답사에 이르기를 서신을 보내와서 편안함을 갖추어알았으며 겸하여 안온함을 살피었으니 기쁘다. 바친 예물은 삼가 잘 받았으며 토일호 종포 30일 면포 17필을 돌아가는 사신면에 붙이니 영수하기 바란다 하고 또 답사하기를 서신을 보내와서 강기를 함을 갖추어알았으니 위안이 된다. 밭에 올린 향은 삼가 잘 받았으며 토일호 정주 5필 면포 5필을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이니 영수하기 바란다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2월 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허계 등과 사관은 사관 허황 등이 상소하기를 불씨의 현은 예로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많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많았으니 전하의 고명한 학문으로 작연히 통조하시는데 어찌 신등의 어리석은 말을 기다린 뒤에야 아시겠습니까? 우선 눈앞에 절실하게 해로운 일을 가지고 말하건대 저 머리를 깎은 무리는 감히 탄망한 인연을 내 말을 하여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화복에 두려워하고 고명한 자는 허무에 빠지게 하며 놀고 지내고 놀고 먹으며 부세를 도피하고 백성을 좀먹게 합니다. 백성은 이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나라는 이로 말미암아 궁핍해지며 군액 또한 이로 말미암아 펴지 못하니 반드시 그것을 물리친 뒤에야 교화를 일으킬 수 있고 쫓아난 뒤에야 나라를 이롭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도성의 법을 거듭 밝혀서 정전을 납부하고 불경을 암송하는 자가 아니면 도첩을 발급을 허락하지 말고 또 중예로 하여금 도첩이 없는 자를 추세하여 취재하고 차역하기를 가령 수십 년의 오랜 기간을 하며 중의 무리는 저절로 줄어들 것이고 군액은 스스로 충실한데 이를 것입니다. 하나의 별군을 연건하면서 전년에 중을 사역시킨 것이 3,000명이고 금년에도 1,000명을 역사시키는데 전년에 중에게 도첩을 주었을 때 대금과 시종이 이를 간하여 마지 않았으나 전하께서 끝내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또 간하자 하교하시기를 중을 사역시키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이미 농명하였으니 정지하여 폐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저 이와 같으시면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말이 일시에 마땅한 것은 어느 때에야 행할 수 있으며 일이 정사에 해로운 것은 어느 때에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궁시를 수리하고 연관하면 비록 폐하지 못할 것이 있더라도 중을 사역시키고 도첩을 발급하는 것도 부득이한 데서 나왔겠습니까? 백공이 갖추었고 역졸이 풍족하니 비록 승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완성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니 중을 역사시키는 소인은 속히 이루려고 함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비록 중을 사역시키지 아니하더라도 단지 수개월이 지환될 뿐이니 또한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승도는 모두 연수하고 장건하니 한 방면을 방수할 수 있는 군졸이며 한 번의 수기를 충당할 수 있는 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강토와 협소하고 관방이 가장 기묘하며 군액이 펴지지 아니하는데 한때의 영선을 위하여 이와 같이 장관한 무리를 버리시어 끝내 부릴 수 없는 백성으로 만드시니 신은 거기 애석합니다.
일반 백성이 방수할 때 창과 창을 메고 번유하는 결을 내는 몸은 이슬로 젖고 발은 진흙을 칠하며 일평생 근고하여도 조부를 바치고 처자를 기르는데 능력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반드시 생각하기를 나와 중은 균등한 백성으로 나는 종신토록 공로하되 하루아침의 함도 없는데 저들은 열흘의 공력으로 종신의 역을 벗는다고 하여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사모하여 중이 되기를 즐겨워하면 군액이 모순되는 것은 반드시 영선이 계제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왕의 행동은 사책에 반드시 기록되니 장차 기록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모년에 몇 명의 중을 역사시켜 모전을 연관하면서 몇 명의 중에게 도첩을 주었다고 하면 후세에 보는 자가 장차 지금 어떻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성덕에 누가 됨이 또한 크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63과 성조 15년 6월 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인굴사의 중들이 중학에 돌입하여 유생, 예승무 등의 머리털을 거꾸로 들이쓰니 청컨대 유사로 하여금 국문하고 아울러 유생과 서로 싸운 연유를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종은 두드리지 않으면 울리지 않고 도는 밟지 못하면 사악함에 일어나니 한 편만을 고집할 수 없다. 의금부에 회부하여 공정하게 분간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3과 성조 15년 2월 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안년손을 승이랑 사헌부 지평으로 민효정을 승훈랑 사관은 정훈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63과 성조 15년 2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소승 천엽계 원윤 구사도주 원차랑 영시 관서로 통수 중조 비전주 상송법 하다도 원납서해도 비후주 8대 태수 교신 대마주 종대선 국행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고 올양합 첨지 구우적격 등 10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63과 성종 15년 2월 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에서 합사하여 와서 중을 사역시키고 도첩을 발급하는 잘못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1일 무지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조찬승 서거증이 명을 받들어 신궁의 여러 정각에 이름을 지어 올렸는데 저는 명전전, 문정전, 순영전, 환경전, 경춘전, 인양전, 통명전이고 당은 양화당, 여휘당이고 각은 사성각이라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6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화성포 삼률 태수 원만 상송포 지좌 일기 태수 원의 일기주 상송포 염진류 조차랑 원경 살주 이집은 우진 우주 태수 등희구 비전주 평호 우진 비주 태수 원풍구 명도주 원번 안예주 소조천 미작주 평지평 대마주 태수 종정국 두두 남천 도산 등아비 유치부 대부 무국 국분사 주지승 숭통 대마 이주 수호 대관 종무가가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성균관생원 이윤 등이 상소하기를 나라가 나라의 기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인륜에 있어서이며 인륜을 밝히는 소인은 학교가 있음으로써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나라의 물리의 근원이 있는 것과 같으며 나무의 뿌리가 있는 것과 같아 장차 그 흐름을 소통하려면 반드시 그 근원을 파서 깊게 하여야 하며 장차 그 가지를 무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 뿌리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옛적 제왕은 이를 중히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하나라는 교우를 두었고 상나라는 서를 두었으며 주나라는 상을 두었으니 그 치화의 성함은 외외하고 탁탁하여 함께 가지런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이후로 다시 1100대의 걸쳐 비록 도의 성함과 쇠함이 있고 다스림의 쇠하고 성함이
있었더라도 인류가 망하고 황폐하여 형적이 아주 없어지는 데 이르지 않은 것은 모두 학교가 부지한 힘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강헌대왕께서 운수에 따라 개국하시고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시어 연어지화와 건조지형을 일륜과 풍하게 들여온 지 이에 100년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성명한 조정에서 크게 유도의 변이 있었습니다. 이달 초 5일에 불자의 무리가 때를 지어 중학에 들어와 유생을 공략하고 겁탈하여 묶어서 큰길 가운데 몰아냈으므로 신등은 가슴을 치고 주먹을 불끈쥐며 유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국가를 위하여 한심하게 여기면서 하늘에 부르짖어 혈성으로 진달하니 바라건대 학교의 부끄러움을 만분의 일이라도 씻게 하소서.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호표와 사회의 사물 중에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대저 진실로 은현이 쉽고 엄연히 염연히 물면 반드시 사람이 반드시 잡아 죽이고 쳐 죽인 뒤에야 마음이 쾌합니다. 이제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금수 같은 무리가 공연히 사람을 수선 지지에 핍박하여 우리의 일관을 더럽혔으니 호표의 포악함과 사회의 독이 아마도 아마 이보다 지나침이 없을 것이니 도살하는 데 이르지 않으면 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적의 위주가 사문을 다 주살하였으므로 그 형벌을 함부로 한 것을 의심하였으나 군자로서 참여한 자는 그 죄가 진실로 마땅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천하의 중이 반드시 이와 같이 패덕하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다 죽였는데 더구나 이와 같은 자이겠습니까? 또 깊은 산림에 들어가 고행 수도함이 본래 석시의 도인데 열의를 횡행하는 것도 이미 옳지 않은데 더구나 이제 학교를 침범하여 유관을 난폭하게 욕을 보인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은 오직 유도의 죄인일 뿐 아니라 또한 석시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자의 새로 입학한 소생도 예사로의 길을 다니다가 다행히 치리를 만나며 갑자기 분연히 뛰어가서 공격하기를 내가 능히 불도를 물리치겠다고 합니다. 그 어리석고 망령되면 참으로 웃을 만하나 또한 크게 꾸짖음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 중이 된 자는 인류를 멸절하고 인의를 충색하였으므로 대저 사람마다 잡아서 죽여야 하니 비록 오척 동자라도 어찌 배척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악이 올바른 것을 이길 수 없음이 오래되었는데 어찌 스스로 그치지 않고 도리어 학교를 공격합니까? 역에 이르기를 이상견빙지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부처가 돌아앉았다는 것으로 세상을 속였으나 죽이지 않았고 이제 또 부역하게 하여 도첩을 몸에 지닌 자가 1,100명에 이를 정도가로 많으며 그 조짐이 자라난 것이 드디어 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화변이 오는 것을 어찌 말로 다할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유사히 명하여 극형으로 처치하여 도시에서 그 머리를 장대에 달면 유도에 매우 다행하고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상소의 말문에 서로 이르기를 처음에 승도가 유생을 쳤다는 것을 듣고는 나도 놀라서 동요하였다. 대저 석씨는 어려서 부모를 버리고 장성하였으나 처자와 인연을 끊으므로 군신의 도가 없고 공적한 생각만이 있으니 마땅히 그 권한을 막아서 그 흐름을 맑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베어버리고 그 무리를 다 절멸할 수는 없다. 이제 그대들의 상소문을 보니 말하기를 극형에 처하여 도시에서 장대에 달아 메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형세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중부의 상에 이르기를 군자는 옥사를 의논하여 죽일 죄수를 놓춘다고 하였으니 이는 군자가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대들의 뜻을 보니 깊이 생각하여 도를 바르게 하고 임금의 직분은 널리 보좌하는 것이 아니다. 또 부역하게 하여 도첩을 몸에 지니게 하는 등의 일은 그대들이 마땅히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연어지화는 연비어 약지화의 준말이다. 소리개는 날고 물고기는 뛴다는 것으로 곧 천지조화의 묘용을 말하기도 하고 또 군자의 덕화가 널리 미친 상태를 말한다. 건조지형은 노나라 희공이 반궁 주나라 때 제후국의 도읍에 설립한 대학을 수리한 것을 칭송한 시경 노송 반수편의 즐거운 방공의 물에다 미나리를 캐내 즐거운 방공의 물에서 마른 풀을 캐내를 인용한 것인데 성균관을 설립 운영한 임금을 칭송한 것이다. 혈성은 진심에서 나온 정성이다. 사회는 뱀과 독사이다. 언연은 개가 짖는 모양이다. 염려는 개가 씹는 모양이다. 수선지지는 교화의 으뜸이 되는 땅이다. 곧 수도로 말한다.
이상견 빙지는 소리가 내리면 한다는 어림이 어는 시기가 이른다는 뜻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를 경계한다는 말이다. 주역의 곤궤에 소리를 밟으면 한다는 어림이 어느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성주시록 163권 성종 15년 2월 1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계승부의 계본에 의거해 아뢰기를 화장사 주지성 지성이 본문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문자를 해득하기가 어려워서 슬그머니 중 상명에게 청하였더니 상명이 중 의철의 본문을 훔치었습니다. 그 글에 효령대군 송씨 이씨의 도서가 있어 상명이 본떠서 지성에게 주었더니 지성이 말하기를 매우 아름다우나 군상의 도서가 아니라고서 백성에게 신임을 얻기가 부족하니 청컨대 나를 위하여 다시 모사하여 주게 함으로 이에 태조 태종을 종이 말미암 열사하고 효령대군의 도서를 그 아래 찍어서 지성에게 붙여 학선, 죽변 두 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리 발각되어 지성을 고문하니 지성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상명이 한 것입니다. 하여 상명을 고문하니 상명이 말하기를 나는 지성의 청에 따라 의철의 권문을 훔치어 위조하였습니다. 라고 하여 또 의철을 국문하였더니 의철이 말하기에는 나는 처음에 본문을 신선에게 주어 얻었는데 그것이 위조임을 알고 이리 발각되었음을 듣고는 즉시 불태워버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에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순 윤필상 홍은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지성 등이 어보를 위조한 것은 강상에 관계되니 비록 사유를 경과하였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주본과 종범을 분관하여 중전으로 처치하소서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지성이 범한 것은 사유전에 있었고 율의 정조가 없으니 비율하여 차명에 차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의철 등이 공초한 바는 지성을 주범으로 삼는데 계몽에는 의철을 주범으로 삼았으니 다시 주범과 종범을 분간하여 율문에 의하여 논쟁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승정원의 문인이 승정원의 쌀이기를 상명과 신선은 이미 죽었습니다. 의철은 비록 신선을 인하여 위조하였다 하나 그 도서는 바로 효령대군의 도서이니 죄가 죽는데 이르지 않으며 죽변은 비록 위조임을 알았더라도 또한 함께 모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학승과 더불어 권선문을 나누어 받았을 따름이니 그 죄가 또한 죽는데 이르지 않습니다. 지성과 같은 자는 권상의 도서를 위조하였으니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참교하기를 승정원의 쌀인 것이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군상의 도서를 위조한 예가 아니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승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를 죽이지 않으면 뒤에 다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개교함이 백성들의 속에서 생계의 이로움을 자리하고자 함에 불과할 뿐이다. 죄의 유경이라 하였으니 사형을 감하는 것으로 논하고 나머지 중은 죽음과 종범을 분간하여 과제하라 하였다. 죄의 유경은 죄성이 분명하지 않아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가볍게 처분함을 말한다.